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외국 관광객들에게 부과하는 이른바 관광세가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6월 1일 오전 국회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긴급 발의를 통해 체류기간 12개월 미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35달러씩 부과하는 관광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당의 토드 맥클레이 의원은 노동당 정부가 불필요하게 긴급 발의로 이를 처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닉 스미스 의원은 이번 관광세 부과에서 호주 출신의 사람들이 제외된 건 역시 불공평한 처사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관광세 부과로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4억 5천만 달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돈은 자연 보존과 관광 인프라 개발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오클랜드 공항 근처에 위치한 우체국에서 의심스러운 소화물이 발견되면서 한때 대피 소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공항 근처 우체국 주변 도로들을 통제했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의 폭발물 처리 전담반이 출동해 안전하게 처리했으며 경찰은 소화물에 라벨 표시가 잘못돼 소동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클랜드의 일부 지역은 정비 관계로 열차 운행이 되지 않는다고 AT 측이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파파쿠라와 푸케코의 구간에 운행이 중단됐으며 오타후후와 확장공사 예정인 푸이누이 그리고 모토이 확장공사가 진행 중인 타카니니 지역 등 오클랜드 남부 지역 운행이 일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푸케코에부터 펜로즈 사이에는 버스가 대체 운행되고 있으며 펜뮤어와 마누카오 구간도 열차 대신 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펜로즈와 브리토마트 구간은 정상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부 구간과 오네홍가 라인 역시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시티 지하에는 20년 전에 만들어진 비밀 터널이 있다고 합니다. 스터프는 최근 오클랜드 시티 발밑에 있는 이 비밀 터널이 지금 공사 중인 시티 레일 링크보다 20년 전에 만들어졌으며 약 3배의 길이이지만 제작 비용은 총 2억 달러에 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기 공급 회사인 벡터사가 소유한 이 터널은 도심의 변전소에서 남부 고속도로 아래쪽 펜로즈까지 9.2km의 길이입니다. 이 터널 공사는 1997년 시작돼 2000년 1월에 완공됐습니다. 이 터널이 완공되기 전 오클랜드 도심에서는 땅속의 전원 케이블을 통해 전기가 공급됐었는데 1998년 도시의 주요 전원 케이블 4개가 모두 고장이 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오클랜드 도심은 5주 동안 단전되는 사상 최고의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터널에는 오클랜드 도시 전력의 3분의 1을 공급하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남섬에서는 지난 주말 많은 비와 눈이 내렸습니다. 남섬 맥킨지 지역의 버크패스와 킴벨 사이의 8번 고속도로에서는 지난 토요일 새벽 2시 30분경 두 사람이 차에 갇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캔터베리의 제랄린과 페어리간 고속도로에서도 차량이 4시간 동안 갇혔다가 토요일 오전 7시 직후에 구조됐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남섬뿐만 아니라 부섬 웰링턴 지역에도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웰링턴 공항의 경우 토요일 평균 풍속이 시속 75km와 시속 100km인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남섬에서는 알서스패스와 레위스패스가 폐쇄돼 서해안과의 연결이 끊어졌고 홍수주의보도 내렸습니다. 와이라라파 지역에서는 카이코우라 해안과 벤크스 베니술라에 이르기까지 많은 곳에서 폭우가 내렸으며 카이코우라 해안도로는 돌발 위험 때문에 일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실종된 중국계 대학생의 가족들은 아들을 찾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20만 달러의 보상금을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지난달 경찰이 제시한 10만 달러보다 두 배가 많은 20만 달러의 보상금은 역대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에 재학 중인 22살의 로렌스 우그는 지난 3월 10일 세인트루크 근처 도로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났으며 그가 타고 다니던 현대 산타페 차량은 이틀 후 피아 해변의 주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은 직후 부모와 가족들이 중국 광저우에서 오클랜드로 와서 사라진 아들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들은 실종된 아들에 대해 제보나 최악의 경우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2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중이던 한 50대 남성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전날 밤 11시 30분경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받고 하웨라의 한 주택으로 주둥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그를 체포해 경찰서로 데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간에 일상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그가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관들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한편 구조대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55세로 알려진 한 남성을 상대로 30분이 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그는 깨어나지 못하고 결국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안전관리기관인 워크세이프에도 통보되는 한편 경찰기구인 독립경찰조사국에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무성은 이번 예산에서의 지출로 생각했던 외채보다 50억 달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회계보고에서는 2023년 회계연도 말까지 635억 달러의 외채가 될 것으로 밝혔으나 이번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외채가 685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정부의 외채 규모는 정부가 책정한 GDP의 20% 선을 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외채 증가는 이번 예산안에서 지출 부문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말했습니다. 정부의 지출은 4년에 걸쳐 250억 달러가 늘어났으며 금년도 30억 달러의 정부 재정 흑자도 내년에는 13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이 지출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2, 3년 내에 재정 적자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치랜드의 포모사 골프 리조트에서 수천 리터의 오물 하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현지 주민은 매주마다 수천 리터의 오물이 그대로 바닷물로 보내어진다면서 개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그 냄새를 맡게 돼 추적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오클랜드 카운실에서는 하천의 물을 공개적으로 시험하고 있으며 현장을 감시하고 있고 아직 조사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폐수 처리 문제 해결 작업은 2주 이내에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774원 71전, 한국에서 보내실 때 782원 45전, 한국에서 받으실 때 766원 97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며 서너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비가 소나기로 바뀌다가 계속해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재, 김춘선이었습니다.